놈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이은아! 사부님과 대사형, 천파공주님은 어디 계셔? 몰라요! 사부님은 저쪽! 저쪽입니다! 사부를 제압해라! 공주를 찾아라! 사부님! 사부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소. 혼자서 힘을 독식하려 하는 주제에 가식될 필요 없다. 살수는 쓰지 않겠다. 하지만 다치기 싫으면 물러서라. 자네는 어서 천파에게 가보게. 어서. 네, 사부님. 사르마티 제자다. 다들 저놈을 제압하라. 여기서 잡힐 순 없어. 공주님을 찾아야 해. 공주님! 정신이 드는가? 괜찮은가? 사부님. 알고 있네. 상백이 홀로 상대하기는 힘들게야. 아, 도화국을 이렇게 떠나게 되다니. 이보게, 괜찮나? 주의를 경계.
어서 이쪽으로 오시오. 심상치가 않네. 고대의 악신 흥룡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움직이는 것이 틀림없네. 내 잠시 생명의 기운을 살피고 올 테니 이은과 함께 주변을 정리하고 있게. 잠깐 멈춰봐. 아니 이리 와봐. 저는 못 참겠다. 넌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어? 바로 이 몸의 선택을 받은 자란 말이야. 정말 난 너무 착해서 탈이야. 앞으로는 내가 직접 나서줄 테니 정식으로 날 소환해봐. 나, 이 위대한 정령, 호룡이님이 너의 정식 소환수가 되어줄게. 정령을 갖는다는 건 든든하고 멋진 최고의 조력자를 얻는다는 뜻이지. 출전하기 버튼을 출전시킬 위치는 그냥 놀면 안 돼? 이제 직접 정령님의 능력을 보여줄게. 신나는 모험이다! 이야호! 괭이가 여기까지 나타나다니. 아이고, 정말 징그럽게 많네요. 내가 마물들의 시선을 끌 테니 그 사이 먼저 피해. 그럼 저기 못는 다리 앞에서 기다릴게요. 저들에게 잡히면 안 됩니다. 피려! 이쪽이에요! 사르마티 사부님이 와 계세요! 우와, 정말 절경이네요!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잘 듣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올 것이네. 앞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자네들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네. 물론이죠. 좋아. 이참에 내가 쟤보다 훨씬 강해지도록 스킬 강화 방법을 알려줄게. 역시 새로운 스킬을 배울 강력한 스킬이 늘었어. 이어컵 스킬의 배열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이제 진짜 스킬 강화를 하기 위해선 진기와 무공 비서가 꼭 진기와 무공 비서가 준비됐으면 강화 버튼을 터치. 간단하지? 이곳에서 자객들과 상백의 흔적이 사라졌네. 대사형이 천파궁. 자객들은 문제 없다만 상백이 홀로 생령을 상대하긴 무리일게야. 잠깐만요!
난 약초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 아이고, 저기에 흰뿔 오마가 있었는데 봤어요? 그렇구나. 어서 가자. 그냥요? 아휴, 알았다. 저기 힘뿔 오마구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가자. 와! 천파 공주님을 납치한 복면 자객이에요! 어서 도와주자. 죽은 것 같아요. 오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천파는 어디 있는가? 생... 영...